나와! 잡지도 못하면서 방해하지 말고 나와! 그래도 파도가 조금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멀리는 갈 필요 없고 이 반탄유를 조금 탈 수 있게 이 앞에다가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여기에서 반탄유 타고 쭉 흘러나다 보면 입지를 봤거든요. 여기 이제 돌들이 있잖아. 지금 돌 사이에 이제 얘네들이 있는 그 붙박이성 걔네들의 그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. 살짝 잠기네. 근데 이제 풀이 크니까 좀 뜯어먹으라고 좀 둘게요. 저렇게 뜯어먹으면서 오는 입질의 형태와 이제 완전히 이제 바늘이 입에 들어갔을 때 입질 그 찌의 움직임이 약간 다릅니다.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점점 그 터득을 하셔야 될 기술인데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좀 더 편하죠. 야, 저게 지금 뜯어먹을 때는 그러니까 아직 입질일 때는 이렇게 줄을 주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출을 좀 해주고 그리고 완전히 먹었다 싶었을 때는 그때 빨리빨리 챔질을 해야죠. 이게 조금 찌를 통해서 보여지는 액션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을 때는 이제 정확한 챔질이 되는 겁니다. 계속 톡톡톡톡톡 치면서 계속 뜯어먹고 있어. 그러니까 여기는 어쩔 수가 없어. 이 애들이 좀 사이즈가 좀 작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작은 애들이 계속 그렇게 갉아먹듯이 풀을 갉아먹듯이 그리고 또 지금 그렇게 그냥 회어성 어종들 있잖아요. 회어성으로 이렇게 몰려댕기는 라지마우스들이 막 때로 몰려댕기면서 지금 먹이활동을 하는 그런 파도는 아니에요. 그러려면 저쪽으로 더 가야 돼. 근데 지금은 여기서 한번 감 잡아보는 거니까 찌가 지금 한 20cm 정도 들어갔어요. 근데 아까 내 살짝 견제하는 동작이 다시 떴거든. 그러니까 그냥 지금 좀 많이 들어가죠. 1m 정도 들어갔습니다. 오늘 시야는 좋네. 살짝 견제 초리 봅시다. 초리가 다시 딸려 나오잖아. 이럴 땐 더 줘야 돼. 먹다 뱉은 거야. 얘네들도 한 입에 쾅쾅쾅 먹는 게 아니고 지그시 그냥 그 풀 끝에만 잡고 바늘에서 빼기 위해서 땡기는 거거든. 지금 또 다시 들어갑니다. 근데 저런 행위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풀이 뜯어진단 말이야. 그러면서 이제 바늘을 물게 되지. 바늘을 살짝 물고 살짝 가져가는 행위를 할 때 그때는 톡 채면은 걸리는 거지. 다시 들어가다 나왔어. 다시 또 들어가죠. 지그시 견제. 한번 툭 치다 마네. 톡 걸었어. 오케이. 아, 이 새끼들. 야가스, 야가. 야가 갖고, 입질 진짜 예민하게 합니다. 날씨가 흐리기 때문에, 목줄을 그렇게 안 탈 것 같아서 목줄은 2.5호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. 물 맑죠 여러분. 떠라 떠. 블랙입니다. 이렇게 좀 공기를 먹여야 돼. 이렇게 드롭뻥을 할 때도 얘네들이 순간적으로 힘을 주면 드롭뻥을 할 때도 안 좋아. 그러니까 드롭뻥을 하기 직전에도 힘을 충분히 빼놔야 돼요. 그래야지 드롭뻥 할 때 편해. 애들이 파닥파닥 거리면서 또 입술이 찢어지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. 그러니까 드롭뻥 하기 직전에도 충분히 힘을 빼라. 그리고 너무 이렇게 초리를 가까이 찌에 감으면은 찌가 이제 빠지면서 초리 끝을 쳐갖고 초리 앞에 있는 가이드가 또 빠질 수가 있어.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한 1m 정도 찌하고 초리하고 그 초리 첫 번째 그 링하고는 한 1m 정도 차이 두고 애들이 힘이 빠졌다 싶으면은 리를 충분히 감고 내가 어떻게 해서 드롭뻥은 직선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동하는 거야. 우리 저기 뭐야 그 뭐 뽑기 하듯이 이렇게 옆으로 이동
이런 식으로 이동한다고. 그러면 이렇게 오잖아, 그지? 지금 오다가 지금 볼에 맞았는데 살짝 내려가서 자 생선 확인.